옥수수 5개를 준비하세요. 옥수수 껍질 한 겹만 남긴 채 모두 제거해주세요. 남은 껍질 한 겹이 옥수수의 수분 증발을 막아 더욱 맛있답니다. 옥수수 수염은 따로 떼어 보관하세요. 수염을 떼지 않고 같이 삶으면 나중에 빼기 힘들어요. 옥수수 꼭지는 반드시 자르지 말고 같이 넣으세요. 꼭지에서 나오는 단맛이 옥수수 맛을 확 좋게 해준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옥수수를 씻으세요. 수염도 물에 깨끗이 씻어 놓으세요. 옥수수 수염에는 단맛과 구수함이 있어 함께 넣고 먹으면 인공 조미료 없이도 맛있어요. 큰 냄비에 물 2.5L를 넣으세요. 소금 한 스푼 반 정도를 넣으세요. 단맛을 원하면 류슈가를 소금 1대 0.5 비율로 넣어주세요. 옥수수 수염과 옥수수를 넣으세요. 강불에서 뚜껑을 덮고 20분 동안 끓이세요. 20분이 지나면 중불에서 30분 동안 더 끓여주세요. 30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다 익은 옥수수는 물에서 건져 놓으세요. 옥수수에서 나온 자연의 단맛과 소금 간이 적절해 깔끔 담백하기 먹기 좋답니다. 남은 옥수수는 껍질째 랩에 싸 위생 비닐에 넣어 냉동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푹푹 찌는 여름에도 덥지 않고 맛있게 옥수수 찌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싱싱한 옥수수 3개를 준비하세요. 옥수수 껍질 한 겹만 남긴 채 모두 제거하세요. 남은 껍질 한 겹이 수분 증발을 막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옥수수 수염은 미리 떼어내주세요. 떼어내지 않고 짜내면 옥수수에 딱 붙어 떼어내기 힘들답니다. 손질된 옥수수는 미리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속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면 좋아요. 옥수수 수염은 버리지 말고 함께 씻으세요. 수염에서 나오는 구수한 맛과 단맛이 옥수수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옥수수 꼭지가 길다고 자르는 분이 있지만 꼭지에서 나오는 단맛이 굉장해서 반드시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전기압력 밥솥을 준비하고 물 400ml를 넣으세요. 그리고 간을 맞춰줄 소금 반 스푼을 함께 넣고 녹이세요. 먼저 옥수수 수염을 아래에 깔고 옥수수를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만약 단맛을 더 원한다면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밥솥에 밥통을 넣고 꼭 닫은 후에 전기밥솥 기능 중 하나인 만능찜으로 45분간 그대로 쪄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푹푹 찌지 않고 아주 간편하면서 맛까지 그대로인 옥수수 찌는 방법이에요. 따로 불 조절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찔 수 있어 좋답니다. 맛있는 만능찜 요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옥수수가 아주 찰지고 맛나게 잘 쪄졌어요. 여름철 옥수수 맛있게 드시고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친구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